노지 감귤 상품 기준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는 사이 벌써부터 올해 생산된 감귤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은 출하가 금지된 1번과와 비상품 감귤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첫 수확한 노지 감귤이라며 5kg 한 상자를 만 원 안팎에 팔고 있습니다. 제주도 조례로 출하가 금지된 1번과도 버젓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감귤을 주문해봤습니다. 사흘 만에 배송된 상자를 열자 감귤이 온통 팔았습니다. 제대로 익지 않은 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크기를 확인해보니 한 상자에 들어있는 85개 가운데 40% 정도가 출하해선 안 되는 1번과이고 흠집난 비상품이 대부분입니다. 상자에는 품질 검사를 거친 뒤 기재하는 규격도 출하자 이름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농장에서 개별적으로 개인이 출하를 하다 보니까 품질 검사 자체가 안 이루어졌고 또 이제 뭐 이런 택배 형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판매한 곳을 찾아 전화를 해봤습니다. 1번과 감주 이제 그게 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덜 익은 것들이라서 이런 것들은 그 출하하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번 감주 출하 되게끔 특성이 났습니다. 근데 그게 뭐 둘 다 출하되고 뭐 12월달 납니까 지금 그것도 났는데. 감귤 1번과 출하는 제주도가 새로운 기준을 입법 예고한 상태로 아직까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주도가 감귤 출하 기준 설정에 늑장을 부리는 사이 일부 상인들의 얄팍한 상혼에 휩쓸려 감귤 유통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